이야, 보이밴드 노래인데. 내가 널 떠날까란 직감이 와.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느낌이 달랐던 싸늘한 발발 난 보낼 수 없어. Because I love you. 나 사랑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why you say goodbye. 이대로 보낼 수 없어. Never. 이유 안 이유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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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감사하셨어요. 어우, 아유. 홍진영 씨 잘해야 되겠네요,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예, 예. 사실 저를 가사를 잘 몰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직감 딱 나오자마자 두 분이 정지화면이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 김수희 씨가 약간 CM부를 좋아하시네. 맞죠? 좋아해요. 저도 원래 그런 장르 음악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딱 CM블루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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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습니다. 예. 자, 다시 이제 미세입니다. 갈게요. 네. 스탑. 조엔 햇살 좋은 날. 와, 이 노래 오랜만이에요. 조엔 오랜만인데요. 정말요. 아. 노래가 빠르고 가사가 많습니다. Come on. 햇살을 비춰주는데 웃고 있는데 바람 마저 멈췄는데 그대만 오면 되는데 사라질 듯 다가올 듯 맘이 있는 듯해 자, 여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희 홍진영 4강 진출 축하합니다. 망가져도 아름다운 그녀들 635회 우승 아이비 레이디스 콧. 우승을 위해 맹연습했다 630회 우승 김현심 서수남. 8강전 두 번째 대결 제46대 왕주왕전. 아, 이번 8강전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아이비와 레이디스 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레이디스 코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그 제가 갈치라고 예, 좀 속상하진 않으세요? 아, 전혀요. 아, 그래요? 네, 저 이런 거 좋아요. 평소에도 이런 거 입고 다니거든요. 아, 정말요? 과감한 걸 좋아해요. 오, 네. 평소에요? 네. 진짜? 네. 그럼 앞으로 네. 센 갈치로 예, 제가 그 연기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욕심 내고 싶죠? 제가 이제 뮤지컬 배우로 그렇죠. 활발하게 활동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탤런트 주원 씨와 함께 고스트라는 작품 들어가 영화 사랑과 영혼 아시죠? 네, 네 그 작품. 그 뮤지컬 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데미모. 네. 어머. 근데 도자기 연습하고 있어요. 도자기? 네. 그러면 도자기 직접 하면서 노래도 직접 부르면서.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백허그 아시죠? 오. 아니 그게 제 정신에 이게 도자기가 이게 돼요? 그래서 만들다가 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작품 활동을 못하고 네, 네,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는데 꿋꿋하게 항아리를 만들어내도 얼마나 재미없죠? 웃기겠어요. 그렇죠? 재미있어요. 우리 레코는 우리 네. 아이비 언니 믿고 왔어요? 아니면 오늘 또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지금 네,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저번에 막 너네 많이 외웠어? 그래서 아 저희 네 뭐 열심히 했어요. 나 하나도 못 외웠어. 어떻게 미안하다 이러시더니 한 다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 하나도 안 되시고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놓고 학교 와서 공부 안 하는 척 하고 있는 소리 없는 강자들이 진짜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이 두 분은 네. 정말 키도 크시고. 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요. 시원시원한 두 분이에요. 네. 우리 서수남 씨와 우리 김현심 씨. 그리고 김현심 씨가 지금 오늘 부상 투혼인 게 갈비뼈 금이 가셨대요. 예.
네. 뭐 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제가 원래는 운동을 집에서 춤으로 하거든요. 네. 1시간 이상? 근데 웨이브를 너무 이렇게 팍 꺾으면서 어머.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